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양마사 김길선의 질문 담당자 윤설미와 또 저희의 우리 평양만사 김길선의 이제 독재자 김길선 기자님과 독재자? 함께 하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시간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양만사 김길선에서는 또 독재자가 김길선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내가 네. 부리가 좀 사나워. 네, 부리가 사나. 근데 네. 마음은 따뜻합니다. 알겠죠. 네, 자, 기자님 저는 사실 북한에서 살면서 만 7세부터 조직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사실 비판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생활총화 문화, 호상 비판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이게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계속 모든 사람을 자꾸 비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저를 비판하는 애를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왜 전 내만 비판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 쪽으로 보면 이 생활총화가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단합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왜 독재정권에서 이게 만 7세 어린애부터 진짜 우리 한갑 때까지 하잖아요. 우리 뭐 보니까 할머니들도 생활총화를 하시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독재자,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 생활총화나 호상비판의 문화가 왜 필요한지, 그 연관이 돼 있는지.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하는 거거든. 아, 사회주의 국가는 다 생활총화. 근데 북한처럼 하는 날은 없지. 왜냐면 이게 소련에서 수입에 들어간 거지. 원래 생활총화 제도가. 근데 소련 공산당은 월 사업총화 형식으로 하고, 중국도 월 사업총화 형식으로 하고, 북한처럼 월, 분기, 연간,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데, 없지. 문화에서 보면 또 일 생활총화 아니냐. 지금. 맞아. 그렇게 돼있지. 지금도 그렇게 돼있지. 예술하네. 내가 이거 생활총화 제도를 많이 용을 왜 이런 지구촌에 없는 이 우주에 없는 이런 게 북한에서 존재할까? 요새 내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야. 북한의 김일성 족속은 인간 중호, 계급 중호, 인류 중호의 가장 그 탑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자들이지. 인간 중호, 인간 서로 인간과 인간과 인간 사랑하지 중호, 말고 계급 중호. 인류중호. 봐. 북한에 이게 그 인간중호는 뭔가 모든 인류를 서로 투쟁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개개인을.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생활총화라는 게 자기 생활만 총화 짓고 앉으면 좋겠는데 호상비판을 꼭 시키. 개인 개인간의 중호와 반감과 이게 그 투쟁 대상 리관을 다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계급중호. 눈만 뜨면 노동계급이 지배하고 농민계급을 개조하고 낡은 대를 타도하고 유산계급 타도하고 뭐 무산계급 어쩌고저쩌고 계급 중호 이게 다 이 생활 중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 중호 자기네는 인류 해방의 구성이래. 뭘 해방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해방을 시킨 다음에 계급 김부자들의 나가서 전 세계를 주체사상, 온 세상 주체사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저 체제,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북한의 국가 비전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계, 주체사상 체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만 자기들의 노예잖아요. 근데 나가서는 전 세계를 노예화 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주체사상에? 북한의 주체사상화. 식병지리 땅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체사상화. 대한민국을 묻겠다는 거야. 주체사상이 태도라니. 온 세상 주체사상화. 전 세계를 그래야지만 자기가 세세 년년 그 집권할 수 있다는 거야. 역시 너무 많네. 저 핵무기 있지? 핵무기. 핵무기 있지? 북한을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을 막. 우리 가상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수복에 놓고 나면 핵 없앨 것 같아? 안 없애. 미 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지구에서 없어질 때까지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죠. 이 핵무기는 북한의 국가 비전하고 땅 붙고서 나간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저 체제를 종식시키지 않고는. 바로 이런 사례에서 보는데 생활총화 제도는 다
여기에 인간 중어, 계급 중어, 인류 중어라는 여기에 이거를 자기 베이스로 하고 있어. 기초. 그러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투쟁 대상이고 계급 중어를 하면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인민이 뭉치는 걸 바라질 않아. 근데 왜 안 바라? 왜 딱 바라나? 수령을 내수로 해서 모든 인민 개개인이 정석으로 뭉치길 바래. 자기 밑에서 이렇게. 그가 군대건 노동자건 농민이건 엘리트든 당간부든 뭐든 수령을 추구해서 수령을 생명의 알맹이로 해가지고 다 정석으로 뭉치길 바래. 수령이 이게 수령이면 인민은 이 수령의 좌석으로 이렇게 붙기를 원하지. 2300만이 사람이 위해 사람이 뭉치는 건 싫다는 거잖아요. 2300만이 수령이라는 거기에 정석되기다 말이야. 대박이다. 사람과 사람이 뭉치면 데모가 일어나니까 의지가 같이 하고. 10대 우리가 생활총할 때마다 주장창 앞에다 인용하고 해야 되는 당위유사상 책이 항립이 10대 당 지금 당위유일정도 책이 항립이 10대 거기 뭐라고 돼? 수령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자세를 가지고 리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동창관계, 종실, 안면관계, 무슨 간부, 아래, 상하관계, 이게 다 종파주의 요소라는 거야. 종파요소 맞습니다. 응? 동창회 가도 종파요소. 북창에 동창회가 있어? 없어요. 전 한국 온 것도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여기는 아니, 없어. 종친회라는 것도 한번 저번에 공연을 갔는데 종친회가 700명이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일했던 게 큰일 나죠.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당내 유사부 체계랑은 아예 반이 북한에는 오직 김일성 민족만이 살 수 있어. 김일성 민족. 김일성의 혁명 전사만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수령 적성을 추구해서 2300만이 남녀노소 직위 고하들 관계없이 종속으로 다 운명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 걔들 다 붙들어놓고 지구 흔들면 좋겠지. 근데 이게 안 돼,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총화 제도를 만드는 거야. 당 생활총화, 근로자치 생활총화들, 청년동맹, 소년단, 요명 소년단, 다 생활총화잖아. 이 생활총화도 우리가 이게 왜 수령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그 개인관계를 몽땅 찾아. 개인간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다 찾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병칙이 딱 있는 거야. 수령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의 인간관계에 의해 자유까지 빼앗은 거네요. 수령이 사상과 태도에 어긋나, 수령이 사상과 용도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부모든 자식이든 맞아요. 누구든 뭐든 맹수와 같이 투쟁하라 그랬어. 당의 보고하고, 당 조직의 보고하고. 이게 다 인간을 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친척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 모든 혈연, 지연 관계를 몽땅 차단해야 절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내는 거야. 우리는 너, 나, 다 우리 그거 모르고 사회주의 주체형 유협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자면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우리 거 좀 따라간 거야. 지금 생각해 놓고 뭐 수령만 믿으면 되니까. 수령만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령의 사상 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수령의 권위 외에는 너 어떤 자선심도 필요 없으며 수령이 수령님 신으로 모시며 수령이 명령 지시를 집행하는 길에 혁명 전사로 있어 행복도 기쁨도 있다 딱 그렇게 되잖아.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활총화 제도가 그 이게 첫째는 인간 중고에서 나와.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어버렸네. 체계적으로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그 개개인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고자질하게 만들어놓은 게 깔아놓은 게 첫째 그거고 둘째는 이 계급중화가 또 관계돼. 노동자는 사무원을 비판하고 사무원은 노동자를 비판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판하고 농민은 또 아무개 비판하고 나가다 남조선 방송 하나 들었다면 때려 죽일 놈처럼 정치범죄를 잡아야 했잖아. 이게 계급증오거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네. 사랑은 오직 수령과 전사가 사이에만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10대 원칙이 없구야. 북한 주민들 태어나서부터 그걸 훈련받아온 거야.
이해가 가나? 이해가 너무 가고요. 생활총화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비판 받을 때 글쎄.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될까봐 앞에서 하라 했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수많은 사람 앞에서 30명 중에서 혼자만 비판받으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앙숙이 되는 거예요. 걔하고는. 그렇지. 그러면 제가 또 이번 한 주 나 뭘 잘못했을까 따라다니면 걔를 비판할 꼬리를 아무 일도 안 하고 걔만 따라다녀. 제가 그렇지. 뭘 잘못했는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초등학교 제 초등들의 동창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봐. 이게 예, 끈끈한 게 없다 보니까. 인류주의. 눈만 뜨면 미제국주의라고 해요. 네, 네, 맞아요. 미제하고 어떻게 했다? 부르주아. 네, 이따 기국주쟁. 이게 다. 그러니까 저 최세습, 북한과 같은 저 공산국가 최세습 독재를 하다니까 인간주의, 계급주의, 인류주의라는 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내야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거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체제도 아니지, 연유 독재냐, 저게? 유일한,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김부자. 신종주의, 노예주의, 봉건주의, 전체주의, 신종주의 결합한 고향의 뿔 같은, 개뿔 같은 나라를, 체제를 유지하자니까 이런 걸, 대중적인 이런 걸 만들어놨거든. 김일성은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영광로이며 혁명화의 학교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노래 부르는 거야. 아, 아까 사람을 그냥 불구동에 지옥이네. 지옥이라는 거. 계속 싸움 붙이는 거야. 감정 싸움을 붙이고 뭐 무슨 형태로든 불신을 주장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사랑도 의도도 양심도 도덕고 도덕도 수령하고 연결될 때만이 가치가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 게 처치지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체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도 수령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신이. 절대 못하지. 수령은 신이네. 신이죠. 지도자는. 그 다음에 그 당중앙인의 당중앙인에도 다 세포가 있거든. 거기서 계속 그런 알력이야. 계속 그런 알력이요. 서로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절대 안 드러내지. 절대 안 드러내. 올라갈수록 도해. 조금이라도 비치는 순간에는 없어져. 이 생활체제도가 생활통화제도가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 시험에 끌려간지 몰라. 서로 감시하고, 없는 것도 만들고 없잖아요. 나 안심 품으면 그 10년치기 처음 나왔을 때 74년도 4월 19일 문헌에서 이게 처음 나왔던 걸 그렇게 기억하는데 76년도인가 농촌동원 나갔는데 그 저게 김일성 노작을 독보했거든, 쉬는 시간에. 농촌주원 짠 시간에 독보하고서,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다 모내게 들어갔는데, 얘가 이걸 잘못 놔서, 논두럭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위에 반드시 올려놓든지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뒤로 꼬꼬로하게? 이게 또 번지면, 제일 처음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어요. 옛날에 몽땅 그렇게 돼 있었어, 단행본들. 아 맞아. 그렇게 돼 있어. 빨락정이. 빨락정이 번지면 초상화 있어. 그게 이 종수리가 땅바닥하게 났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아우스 당. 그래서 잡혀간 사람도 다 있어. 우리 동네에는 새 기른데 새가 날아다니다 초상화에 똥 쌌다고 해서 추방된 사람도 다 있어.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초상의장을 이제 우리는 모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양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단속에 걸렸는데 초상의장 동무 왜 안 모셨어? 경영회사가 달면 떼가고 초상의장도 팔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달면 떼가고 하니까 감히 달면 떼가고 너 지금 감히 우리 어버이 수령님을 달면 떼가니 하니까 모시면 모셔가고 그런 얘기가 그 기존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모시면 모셔가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자꾸 뛰어가서 그런 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모셔요. 그래갖고 이제 야 조상의장 왜 안 달았어 이러면 정세가 안팎의 정세가 진정해서 안쪽으로 험악해서 안전하게 안쪽으로 모신다. 요즘 그래서 이제 진짜 애국자들은 안쪽에 모신다고 북한에서.
그렇지. 특히 당상 붙은 거, 쌍상 붙은 거 잘 돼가지. 아, 근데 그건 돈이 되니까. 복수 안 키우더라고요. 그게 다 10대원 지역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오늘 뭐 세 번,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활통합, 뭐 생활통합 문화라는 게 사실 모르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기자, 김기선 기자님 얘기를 듣고 아마도 저희 탈북자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를 알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각까지도 북한 주민 2300만, 만 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죽는 날까지 지기, 고아, 남녀노소 관계없이 겪는 이 생활통합 제도. 이 제도가 없어질 때만이 북한이 진정으로 자유화된 때야. 그렇게 봐야 돼. 이 생활통합 제도 이거 하나지만은 여기 얼마나 많은 게 달려있는지 몰라. 그러네요. 우선 이거 없어질 때는 세습 수령들이 없어질 때야. 10대 원칙이 없어질 때야. 모든 생활통합 10대 원칙. 노동당이 없어질 때야. 왜냐? 그걸 관리하는 생활통합 제도를 관리하는 게 그물이니까. 척추가 중추가 그거니까. 이 생활통합 제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오늘날도 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야. 서로 밥 먹지 시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저게는 진정한 인간관계, 진정한 우정도 있을 수 없는 게 북한이야. 실례로 나는 진짜 이 생활통합 제도에서 비롯된 그 때문에 나름 가장 친한 친구들 덕에 노동당 10호실에 끌려갔다가 그게 또 축복이 돼서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이야. 네, 나는 저게 우주에 진짜 저 우주 어느 별에 사람이 사는 데 있으면 지구에서 저 별에 수출할 것이 뭐 있을까? 시스템상. 야, 최상과 최악을 수출할 게 뭐 있는가 할 때 최상은 너무 많아서 모르겠지만 최악은 당당히 짚을 수 있어. 북조선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생활통화 제도를 그 나라에 수출하자. 비싸게. 비싸게. 어떻게 되나 보게. 대박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거는 올토당토한 어찌 보면 너의 관리 제도나 같은 거야. 오늘 이렇게 말하면 말이네. 네, 오늘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북한의 생활통화가 제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렇지. 네, 저희 또 달려가야죠. 그렇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북한의 생활통화 제도를 이제 그냥 이제 아시는 분들은 깊이 있게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렇게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활통화 네, 대한민국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홀가분하고 제일 실감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인 게 그놈의 생활통화 제도 없는 데서 사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걸 느끼겠죠. 네, 자유가. 월요일 교시 말씀 전달 체제가 없는 데서 사는 거. 토요학습이었고. 토요학습은 강연이었고. 아무것도 없어. 그 굴려버튼이 덕지덕지 나를 공감했는데 그게 없는 세상에 온 게 내가 대한민국에 온 데에서 가장 큰 성취야. 생활통화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